끝까지 강하게 주면서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주시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일자를 만들어줍니다. 다리 넓이는 몸을 잘 지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벌려주시면 됩니다. 팔꿈치는 너무 과신전하지 않아요. 보기에는 쫙 펴져 보이지만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하셔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. 허리는 너무 쏙 들어가지도 너무 굽어있지도 않은 중립 상태를 만들어주세요. 복부에 계속해서 힘 단단하게 주시면서 조금만 버텨볼게요. 바닥에 내린 기본 플랭크 자세입니다. 마찬가지로 겨드랑이에 힘 주시고 바닥에 있는 팔을 바닥으로 미는 힘 주시면서 등을 밀어 올려주세요. 복부에 힘 단단하게 주시고 엉덩이 너무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중심 잘 잡아줍니다. 어깨와 귀는 멀어지고 계속해서 복부에 힘 주시고 호흡 자연스럽게 계속해줍니다. 내쉴 때 복부를 짜주시면 자극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. 혹시 허리에만 힘이 들어가서 아프신 분들은 허리뼈를 살짝 밑으로 많은 힘 주시면서 엉덩이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. 뒷털이 길어지는 느낌 받아보시고요. 허리를 중립으로 두실 수 있는 분들은 무리해서 허리뼈 말지 마세요. 돌아오셔서 무릎 번갈아가면서 팔꿈치 쪽으로 당겨옵니다. 다리 가져올 때 엉덩이 더 바닥 쪽으로 내려가 뭐야? 팍팍 찍습니다.